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장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부분에 와 가는데 오늘 강의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과 다른 인지 과정들과의 관련성. 여기 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주의하고의 관련성, 그다음에 기억하고 심상하고의 관련성, 그리고 언어하고 관련성, 정서하고 관련성,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대략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15분 정도는 8장 이제 그한장 마무리하고 나면 퀴즈 보잖아요. 그래서 퀴즈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략 1시간 정도 강의하고 15분 정도 여러분 퀴즈 적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그 주제가 그 주의하고 기억의 관련성인데, 사실 주의는 그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주도하는 어떤 그런 체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을 분류할 때 보던 것처럼 이쪽에 explicit memory, 그러니까 long-term memory하고 working memory, 이쪽은 의식 선상에 떠올라 있는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메모리는 당연히 주의하고 관련이 아주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 explicit memory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implicit memory는 무의식 선상에 떠올라 있는 그런 메모리인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시키면 할수 있는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implicit 메모리는 주의가 그렇게 많이 관여가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 implicit 메모리가 형성이 될 때도 처음에 되구를 때 주의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때에 주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외현 기억에서는 주의가 있어야지 그 내용을 배울 수도 있고 배운 내용을 떠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주어서 내가 학습했던 내용을 뇌 속에 떠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마치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 처리에 주의가 가해지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더 빨리 배우게 되고 더잘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또더 빨리 처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처럼, 그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볼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의를, 과정을 실험을 할때 이러한 네 가지 정도 과정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어떤 단서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뭐 화살표 같은 게 나타나서 그 화살표가 왼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오른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화살표 나오는 방향으로 어떤 자극이 제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대개 한 1초나 한뭐 4분의 1초 정도 집중을 하게 되고 자극이 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자극에 대해서 yes, no 반응이나 go, no, go 반응을 하게 되죠. go, no, go 반응은 yes 반응이나 no 반응 모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yes 반응일 때만 반응을 하고 no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단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픽세이션 포인트에 뭔가 주의를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극이 단서 방향 쪽이나 반대 방향 쪽에 제시가 되게 되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주의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기억을 알아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대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극이 제시되는 거, 자극이 제시되는 게 일종의 학습식이라고 볼수 있고, 반응하기 전에 지연 시기가 있게 되죠. 그죠? 지연 시기가 있어서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한 1초 미만의 지연 시기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아보는 장기 기억은 뭐몇 분에서 며칠 뭐 아니면 뭐몇 시간 이렇게 지연이 있게 되죠. 그리고 검사 시기가 있게 되죠. 검사 시기가 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마치 반응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이 제시되는 시기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시기까지는 주의나 장기 기억 과제나 유사한데 기억이 다른 거는 이 사이에 지연 시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주의하고 관련된 뇌 영역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쪽 전전두엽 영역하고 두정엽 영역 쪽이 주의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각 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 후두엽 쪽에 주의가 가게 되고 청각 처리를 하게 되면 측두엽의 청각 영역 쪽에 가게 되고 어떤 운동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모터 코르텍스 쪽에 주의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의 관련된 영역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 기억에서만 내측 측두엽의 활동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fMRI하고 이제 ERP를 가지고 봐도 그 주의 과제를 할 때나 아니면 기억 장기 기억 과제를 할 때나 뇌 영역이 내측 측두엽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는 슬라트니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인 선생님이 2009년도에 이제 실험한 내용인데, 왼쪽 시야나 오른쪽 시야에 자극이 나타나고,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주의하고 관련된 반응을 하거나, 반응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딜레이가 있다가 메모리 과제를 검사하는 경우에, 반대되는 뇌, 그러니까 시야하고 뇌 영역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오잖아요, 그죠? 왼쪽 시야에 제시되었던 자극은 오른쪽 뇌로 들어오게 되고 반면에 오른쪽 시야에 제시됐던 어떤 자극이나 학습 내용은 왼쪽 뇌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시 시야와 반응 좌우 뇌의 대칙성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ERP로 보는 것이나 fMRI로 본 것이나 주의 과제를 할때 하고 메모리 과제를 할 때의 뇌의 영역이 거의 유사한 걸볼수 있어요. 물론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내측 측두엽 쪽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 쪽에서는 내측 측두엽의 활동이 있는 거고 주의 쪽에서는 그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 주의는 우리 인간 정보 처리에 거의 뭐그 최고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대부분 주의가 동원이 되고 주의 통제가 정보 처리에 어떤 그 방향성이나 퀄러티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은 뇌하비라고 하는 분들이 2005년도에 이제 실험이 아니라 여기는 그 메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6편의 연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구된 것들을 모아서 주의에서 발표된 뇌의 영역들하고 작업 기억 쪽에서 발표된 뇌의 영역들하고 에피사딕 메모리하고 관련해서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여기 ABC 보시는 것처럼 뇌의 영역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A번 여기 열을 보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왼쪽 뇌의 측두엽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뇌의 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위 과제도 전두엽하고 두정엽 쪽에 있는 걸볼수 있죠. 작업 기억 과제를 할 때나 주의 과제를 할 때나 거의 유사한 걸볼수 있고, 에피사딕 메모리를 할 때는 조금 더 넓게 분포된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이 지금 주의 쪽하고 거의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워킹 메모리 과제를 하든 에피사딕 메모리 과제를 하든 전전두엽 영역하고 그다음에 두정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영역은 주의 통제하고 관련된 영역들이죠. 그래서 주의 과제를 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하고 워킹 메모리나 에피사딕 메모리 과제를 할 때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에피사딕 메모리 리트리벌 할 때만 내측 측두엽,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의 활동이 있죠. 워킹 메모리 때는 없는데, 이제 그것만의 차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8.1의 그 내용들은 사실 기억 과제를 수행을 하든, 장기 기억 과제를 수행을 하든, 아니면 워킹 메모리 과제를 시행을 하든, 주의의 통제 영역들, 거기는 주의 과제를 할 때와 거의 유사한 영역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1장, 그 다음에 아마 3장에서 논의를 했을 건데, 장기 기억하고 관련된 뇌의 영역이 통제 영역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통제 영역은 전전두엽하고 두정엽하고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하고, 여기가 기억의 어떤 통제 영역으로 볼수 있고, 기억의 정보들, 그런 정보들은 만일에 시각 정보였으면 시각 영역, 후두엽 쪽, 만일에 어떤 손동작이나 이런 운동에 관련된 거였으면 모터 코르텍스, 그런 쪽에 활성화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해마 쪽 거기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의가 사실은 모두 관장하고 있는 거라서 기억하고 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섹션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험 패러다임이 시지각할 때하고 심상 과제 할 때하고 주의 과제 할때 이제 과정이 있는데, 보다시피 그 절차가 거의 유사해요. 시지각 과제에는 모든 과제마다 응시점이 제시가 되게 되고, 어떤 자극이 제시가 되고, 시지각 쪽에서는 어떤 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고 하고, 그 떠올라져 있는 그 내용에서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자극이 오른쪽에 나왔는지, 왼쪽에 나왔는지, 불빛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절차상으로 되게 유사한데, 뇌 영역도 보면 이제 시각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책의 그 저자인 슬라트니크 선생님이 2005년도에 실험을 한 건데, 시각 지각을 할 때하고 시각 심상을 할 때하고 시각 주의를 할때 영역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 B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시지각하고 심상 영역이 거의 똑같아요. 1차 시각 피질, 외선조 피질,
그리고 배외측 전전두엽 투정력. 이런 데가 거의 심상을 할 때나 지각을 할 때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심상일 때요 영역들의 활성화가 조금 더 작다라고 그래요. 시지각보다. 그 다음에 주의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영역들이 지금 시각, 그러니까 피질 V1이나 외선주 피질이나 여기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데잖아요. 시각 정보를. 그래서 주의 과제를 할 때도 여기가 활성화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배외측 전전두엽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B의 그림에 보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고 C에 좀 보게 되면 시지각, 주의, 그다음에 심상에서 영역들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심상하고 시각주의하고 이런 아까 말했던 1차 시각피질이나 외선주 피질이나 여기에서 주의 과제도 활성화되고, 심상 과제도 활성화되는데, 약간의 그런, 일부 아주 그 세세하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이 우리 교과서의 저자인, 슬라트니크 교수님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각의 한정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물체를 보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그 물체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그 떠올라진 심상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심상 과제를 할때 하고 어떤 물체를 보고, 그 다음에 1초 미만의 딜레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검사를 하는 작업 기억 과제를 하는 경우하고, 뇌 영역을 살펴보면 거의 차이가 안날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 그 다음에, 연구 패러다임도 심상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극이 제시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을 기억에 떠올려서 심상을 만들고 어떤 과제를 하고 학습을 하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딜레이 동안에 학습했던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메모리 검사를 하는 작업 기억 이두 과제 그러니까 심상 과제나 작업 기억 과제를 보면 거의 지금 절차도 동일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도 동일하고 또 활동하는 뇌 영역도 동일하고 만일에 작업 기억이 심상하고는 구분되는 어떤 기억하고 진짜 관련된 어떤 과정이라면 뇌측 측도요. 여기가 기억의 응고하나 기억의 인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통제 영역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작업 기억에서도 뇌측 측두엽에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별개의 그런 기억 체계를 상정을 해야 되나 가정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의 저자인 슬라트니크는 상당히 의구심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 별개의 작업 기억을 두는 것은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작업 기억의 그 이론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인간 정보 처리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작업 기억을 계속 다른 어떤 메모리 구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시각 지각 과제를 할 때나 주의 과제를 할 때나 심상 과제를 할 때나 거의 유사한 영역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지각이나
심상도 모두 주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주의와 기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주의라고 하는 그런 구성물은 거의 우리 인간의 인지 정보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 주제는 언어하고 기억의 관련성인데요. 당연히 언어도 기억의 일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억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언어 기억이라고 볼수 있어요. 19세기 말에 브로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뇌의 앞쪽 부분, 이쪽 부분이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실어증 환자를 처음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베르니케라고 하는 그 학자가 또 봤더니 측두엽의 위쪽이죠. 두정엽하고 측두엽하고 만나는 지점에 손상을 입은 그 환자는 자기 이야기는 하는데 남이 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 실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용성 실어증, 브로카의 영역 쪽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표현성 실어증, 이런 실어증이 나타난다라고 베르니케가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브로카가 처음으로 발표했던 그 환자의 사례하고 베르니케가 발견한 환자의 사례를 엮어서 베르니케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의 영역하고 말을 알아듣는 그런 뇌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둘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환자 두 종류의 환자에서 본 것처럼 브로카 영역 환자는 산출을 못하고 베르니케 환자는 이해를 못하는 환자고 둘을 잇고 있는 그런 링크가 끊어지게 되면 전도성 실어증이 된다. 그러니까 들은 말을 따라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실어증이 된다. 이런 모델을 처음으로 베르니케가 1874년인가? 그때 발표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게슈빈트라고 하는 분이 베르니케가 만들었던 모형을 더 정교화해서 베르니케 리히 엔하임 게슈빈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실어증 검사 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어증을 보게 되면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그다음에 둘간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끊어진 전도성 실어증, 그다음에 더두 개,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센소리 쪽에 망가진 환자의 또 실어증, 모터 쪽에 망가진 환자의 실어증 이런 식으로 조금 더몇 개가 더 세분화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실어증 모델이 베르니케가 1874년도에 처음으로 얘기한 것을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다른 일반 자극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말소리를 듣게 되면 피아노 소리하고 무엇이 다르냐? 피아노 소리보다는 오히려 그래, 피아노 소리도 말소리도 처음에는 음성 자극이니까 당연히 청각 영역이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이제 뭐 돈지 민지 이것도 추상화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들은 소리가 도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런 몇 개의 소리들이 연합이 돼서 어떤 리듬이 되거나 어떤 곡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상화되는 과정이 여기도 꽤 있죠. 근데 언어는 거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리하고 관련된 추상화된 지식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단어나
문장의 뜻에 관련된 의미 쪽도 활성화되게 되고, 또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 쪽에 추상화된 그런 내용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다른 자극들에 비해서 언어는 초기 감각적인 어떤 특성이나 모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정보에서부터 상징화된, 추상화된, 이런 개념화된 이런 지식으로 변환이 일어나고 확대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눈으로 어디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장면들을 금방 기억을 하고 금방 떠올릴 수 있는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도 뭐몇 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언어의 문법이 배워지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배워야 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또 각각의 내용들마다 정보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방법도 함께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 figure 1.27이라고 하는 건 다른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님이 2010년도에 이제 그때 2010년도까지 그 여러 논문에서 발표된 그 언어하고 뇌하고의 관련된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언어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디터리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디토리 인풋이라고 돼 있죠. 해쉬리스 자이러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는 피아노 소리든 언어의 소리든 나뭇잎 소리든 바람 소리든 다 여기서 처음에 등록이 됩니다. 마치 1차 시각 비질 영역이 시각 정보를 모두 등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오디토리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일에 호루라기 소리였으면 호루라기의 어떤 그 개체가 있을 거잖아요, 소리로 된. 그거에 대한 쪽은 이쪽 측두엽의 앞쪽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호루라기 소리하고 호루라기 모양하고 개를 부는 동작하고 관련된 거는 측두엽의 두정엽하고 만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는 의미하고 관련된 영역들이거든요. 여기하고도 관련 있게 되고, 또 앞쪽으로 가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때 사용되는 그런 운동 기관들에 대한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여기는 우리가 말소리를 만들어낼 때 어떤 순서대로 무슨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게 대한 게 일어나게 되고, 지금 내용이 파지티브한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한 건지를 판단하는 거는 눈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눈그 밑쪽으로 가 있는 뇌 영역 쪽에 전두엽 쪽인데요. 이쪽에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프라이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언어를 처리할 때는 뇌의 어떤 한두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영역들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소리 같으면 말소리 자체에 소리 정보도 있지만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음소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캣하고 캡하고 같은 C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음소가 같은 거거든요. 그 소리에 음소 정보도 처리를 해야 되고, 크 에가 붙으면 캐가 되죠, 그죠? 이거는 또 포노택틱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개의 소리들이 모여서 어떤 단어를 형성을 하거나 형성을 안 하거나 그러는데, 어떤 그런 컨비네이션은 단어를 만들고 어떤 건안 만들고에 대한 그런 널리지가 또 형성이 돼야 돼요. 또 말에는 이런 운율 같은 게 있어요. 어디에 스트레스가 가고 어디를 끊어서 말하고, 근데 이 스트레스에 따라서 다른 뜻이 돼버리기도 해요. 그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단어도 알아야 되고, 단어를 알고 나면 몇개 단어가 모여서 형성되는
구도 알아야 되고, 또 구를 알고 나면 구하고 또 다른 구하고 만나서 하나의 센텐스를 이루게 되는데, 문장 처리도 해야 되고, 문장 처리를 하고 나면 의미 정보도 끄집어내요. 이런 식으로 언어는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개의 정보들을 다 처리해야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뇌에 아주 많은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의 학습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언어도 기억의 일부인데,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언어 기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소리에 대한 기억도 있는 거고, 문법에 대한 기억도 있는 거고, 의미에 대한 기억도 있는 거죠. 기억 실험을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자극이 시각 그 자극하고 언어 자극이에요. 둘다 이제 일단 실험 재료 같은 거를 만들고 만들기가 좀 용이한 편이고, 그다음에 그 자극을 통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변인 같은 거를 통제하기도 되게 다른 자극에 비해서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극을 가지고 앞에서 보았던 안목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개념의 개념 점화라든지, 또 의미 기억이라든지, 또 가짜 기억, 우리 그 폴스 메모리 보면 언어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은 되게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현재 상황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어떤 트위스트 오브 미닝만 저장을 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뭐한달 뒤에 1년 뒤에 이끌어낼 때는 그 트위스트 오브 미닝에서 그때 그 상황에 맞도록 추론을 해서 구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험하지 않았던 내용인데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가짜 기억 형성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가짜 기억에 나타날 때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언어 관련된 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기억하고 언어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억이 더 넓은 의미이고 언어 기억이 그 중에 한 종류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건데, 그 언어의 예를 들면 단어를 학습할 때, 그러니까 단어 기억이 생기겠죠, 학습으로. 또 소리를 학습하고 기억이 생기고, 또 phonological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소리에 대한 더 추상적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우면 문법에 대한 기억이 남는데, 이런 기억들을 보면 Explicit memory 쪽에도 남고, 그러니까 medial temporal lobe 쪽도 관여를 하고, 또 여기는 보면 뭐 procedural memory 쪽에도 언어의 모든 요소가 다 관여를 하고, 또 classical conditioning하고 관련된 데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언어 쪽에 관련된 거는 거의 뭐 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되게 이 언어 기억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뇌의 어떤 영역을 손상을 입으면 언어 기억의 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언어의 모든 게다 손상을 입긴 참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뇌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이 망가졌다고 해서 언어의 모든 게다 손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라고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에노미아 같은 경우에 단어를 인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장애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문법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다른 데 저장돼 있으니까. 또 소리를 알아듣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저장하고 있는 영역하고 소리를 저장하는 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뇌의 어두 부분을 손상을 입었더라도, 에피소딕 메모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뇌 영역에 손상을 입었더라도, 이 언어 그 기억이 모두 다다 그렇게 손상을 입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언어도 당연히 그러니까 기억의 뭐한 종류고 밀접하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 언어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대부분 기술 학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피소딕 메모리 이쪽은 익스플리싯 메모리고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러닝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프로시주얼이나 이쪽은 암묵 기억 쪽인데 이쪽은 특히 프로시주얼 메모리 이쪽은 스킬 러닝 쪽이잖아요. 근데 언어도 스킬 러닝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A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더하고 명사가 오면 어떤 그 명사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명사구가 오게 되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그 앞에 전치사가 있었거나 이런 일련의 순서들이 있고 걔들이 어떤 체인처럼 연결이 쫙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어도 시퀀셜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기술 학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의 손가락 운동이었잖아요. 손가락 다섯 개를 번호를 붙인 다음에 뭐 3, 뭐 2, 5, 1, 뭐2 이렇게 다섯 개 시퀀스를 연습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기술 학습인데 시퀀스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처음에는 해마 쪽에 관여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능숙해지게 되면 이제 해마가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고 모터 카텍스 쪽이 주로 활동을 하고 베이셜 갱글리아나 손해가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처음에 이런 일을 배울 때는 좀 느려요. 처음에는 한참 동안 느리고 뭔가 배우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가파르게 막 빠르게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거치게 되면 배우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떤 정점에 도달하고 정점에 도달해서는 이제 더 연습을 해도 더 빨라지지 않고 그런 모양을 되게 띄죠. 이 언어 학습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정보 처리도 공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내가 뭐 마더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과 뜻을 암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말을 알아듣거나 그 말을 내가 만들어낼 때는 정보 처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 쓰이는 정보 처리 과정이 있을 거고 말할 때 쓰이는 정보 처리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지식 더하기 정보 처리하는 방법도 배웠어야 되는데 단어에 대한 지식만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내가 100점을 받는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를 하는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공부를 해왔던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에만 그러니까 언어 지식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시지 말고 언어 지식 플러스 듣는 연습, 말하는 연습, 쓰는 연습, 읽는 연습을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온전한 그런 학습이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억할 때 감정 정보 같은 게 전혀 없는 게 있나요? 저 생각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측 측두엽 쪽의 영역에 해마도 있고 편도체도 그 인근에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게이 편도체거든요. 그래서 이 편도체하고 해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흔히 알려져 있기로 편도체 하고 안과 전두 피질, 그러니까 눈 있는 그 밑쪽에 전전두엽 영역이거든요. 그다음에 배외측 전전두엽 요런 데가 그 정서하고 관련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편도체 이쪽은 주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정서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은 부정적인 정서들이에요. 어떤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aggression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또 어떤 회피라든지
또 혐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편도체 이쪽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요. 전전대업 쪽은 그 해석해서 나오는 정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좋은 봉사를 했고 그 봉사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해피해졌어요. 이런 종류의 정서는 해석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봉사활동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칭찬을 들었고 그거를 해석해 보니까 내가 해피해진 거잖아요. 그런 정서는 되게 이런 전전대업 쪽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뭔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정서, 뭔가 나의 어떤 그 생명활동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 관련된 정서, 이런 거는 되게 편도체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최준식 교수님이 편도체, 공포 이런 쪽에 그 연구의 전문가인데, 선생님이 이제 언젠가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편도체 쪽에 손상을 입은 쥐는 고양이를 보고도 안 도망가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편도체가 이제 정서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할때 정석과가 되게 높은 게 있고 정석과가 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의 해골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섭고 약간 징그럽고 그래서 정석과가 되게 높고 반면에 뭐 책상 이런 것들은 정석과가 조금 낮죠. 그래서 보통 기억 실험을 해보면 정석과가 높은 그런 자극이 정석과가 적거나 중립적인 자극보다 기억이 더잘 돼요. 그때 또 편도체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들었던 칼이나 복면만 기억이 나고 다른 게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지금 강도가 들어온 경우에 굉장한 그런 각성이 되고 정서가 뭔가 무서움에 대한 정서가 확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서가 높으면 기억이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강도의 얼굴이며 키며 입었던 옷이며 뭐 신발 말하던 톤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야 되는데 실제로 기억이 안 나고 그 강도가 들었던 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앞에서 얘기했던 정석과가 높은 애들이 기억이 잘 된다고 하는 내용하고 뭔가 이렇게 배치되는 맞지 않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놀랍고 이러게 되면 그 놀라운 데에 주의가 거기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근 쪽들은 주의가 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정서가 높고 놀라운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서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주의가 그쪽에 많이 가서 기억이 잘 되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뭐 그러면 특정한 종류에만 주의를 다 줘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나머지 인근에 있는 것들은 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정서가가 높은 자극을 그렇지 않은 자극보다 더잘 기억을 하는데, 해마가 이제 그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응고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편도체는 해마가 그런 응고화 작업을 하는데, 해마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서가가 높은 자극이 그렇지 않은 자극보다 더잘 기억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정서가, 기억을 대부분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너무너무 좋았거나, 너무너무 무서웠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해마가 그 내용을 더잘 응고하도록 돕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강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서는 기억 활동을 돕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지금 맥클리라고 하는 맥클리 스타인매츠라고 해야 되나요? 12년도 2012년도 연구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서가가 높은 작곡하고 그렇지 않은 작곡하고 학습하고 딜레이 주고 그런 다음에 기억 검사를 했는데 보면 정서가 높은 경우에 중립 자극에 비해서 해마나 편도체, 안화 전전두 피질, 전두 피질, 배회측 전전두엽 이런 영역에서 더큰 활성화를 보이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4 이 부분이 이번 장의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기억하고 다른 인지 과정하고의 관련성을 다루는 게 이번 챕터의 얘기인데 사실 기억은 거의 우리 정보 처리의 모든 것에 관여를 한다고 사실 볼수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일부 주의하고 관련된 거, 심상하고 관련된 거, 언어하고 관련된 거, 정서하고 관련된 거, 이들을 그 예로다가 몇개 들어서 한 거죠. 그죠? 했지만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손기술 이런 것도 다그 기억의 현상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인지 과정들하고 기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실 기억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식 선상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무언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한 내용이 이런 explicit memory나 implicit memory로 저장이 되게 되고 우리들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전에 배웠던 그런 기억의 내용들을 떠올려서 현재 상황에 적용해서 그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우리 인지 과정에 기억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류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략 한 60분 동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 53분 정도 강의를 했네요.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한 8장에 대한 퀴즈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 대략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퀴즈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11시 45분까지 쓰겠죠. 그죠? 11시 45분까지 써서 조교 선생님한테 그 파일을 보내도록 하세요. 여러분 고생이 많았어요. 8장 퀴즈는 주의하고 기억의 관련성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앞부분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내용들하고 또 3장에서 그 기억의 통제 영역들하고 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서 45분까지 쓰도록 하고 11시 45분에 그 파일을 조규호 선생님께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봐요. 수고했어요.